공주. 두 사람 다 제 배둥에 자격이 없습니다. 아니, 그게 무슨 말이냐? 제 어마마마이신 옥선이 황마마이 가르친가 전혀 맞지 않거든요. 아리 공주, 저 귀한 손님들 앞에서 그 모습. 며칠 전 제가 엄마마마께 혼난 사실 다 알고 계시죠? 엄마마마께서 엄하게 절 꾸짖고 매려드셔서 저를 미워한다, 학대를 한다, 말도 안 되는 방송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오해입니다. 그건 다 제가 잘못해서입니다.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꺼내는 것이야? 오늘은 이 친구들은 저보다 더 하더라고요. 그거 들어봐. 이 모자 안 쓴다고 했잖아. 프랑스에서 갖고 온다는 명품 어떻게 됐냐고. 알아보니까 그 브랜드에서 벌써 아리공주한테 선물했다잖아. 아, 짜증나, 짜증나! 엄마 왜 이렇게 무능한 거야? 왜? 재계를 대피하고 대대로 돈이만 있으면 뭐합니까? 저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원행이 빈곤한데. 저 공주, 그건... 뭐 환실이라고 뭐 별거 없는데. 아, 수수. 아, 뭐야? 너 눈 똑바로 못 뜨고 다녀? 당장 사과 안 하고 뭘 그렇게 멀뚱멀뚱 보고서 있어? 너 잘리고 싶어? 내가 누군지 몰라? 죄송합니다. 찍은 건 미안해. 하지만 나도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했어. 이렇게 무개념에 무례한 배둥들과 어울리면 내가 뭘 배울 수 있겠어? 둘 다 실격이야. 탈락. 그래도 우리 엄마마마가 집에 온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라 하셨으니 가져와. 먹고 얼른도 돌아가. 할머마마도 드셔보십시오. 엄마마마가 직접 만드신 겁니다. 황후가. 아빠마마도 드셔보십시오. 그래.